그래서 나 지금 두 개 중에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추천해 줘봐. 아이스 하키. 에? 어? 아? 너 그냥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. 근데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대. 그치 맞아. 맞아. 어.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에는 어떻게 할 거야? 아이스 하키. 아 여름에도 해. 여름에는 하는데. 아이스링크장 가서. 여름에도? 아이스링크가 안 더워. 다음 주제 이거 하자. 이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이네. 야 다음 주제 이거 하자. 김희철은 진짜 똑똑한가 아니면 진짜 바본가? 이건 바본가? 이건 이형이 진짜 바본가 같은가? 난 똑똑하지 솔직히 말하면. 그래 우리 다 궁금해 우리 다 궁금해. 바보야 확실히 바보야. 그건 아니야. 확실히 바보야. 형 바보야. 형 어머님이 보고 계셔. 형 조금 솔직히 말해서 조금 바보야. 이 형 진짜 모르는 거 한도 끝도 없이 몰라. 그러니까 난 지식이 없을 뿐이야. 아 지식은 없어. 맞아? 공부를 안 했으니까.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모자른 걸로 가자. 모자른 걸로 가자. 난 천재라고 했어. 천재라고 했어. 너 뭐 얼마나 똑똑해. 그러면 뭐라 그래. 이렇게 물어볼게요. 우리 멤버 중 형보다 바보 같은 사람. 아, 바보 같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? 어. 아니면 한 명만 골라보네. 야, 몇 명인지 누군지 얘기하지 마. 그냥 몇 명. 몇 명인지 누군지 얘기하지 마. 그냥 몇 명. 일단 저기 한 명 나 안 보고 있는 애 있고 한 명 나 안 보고 있는 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 누군지 얘기하지 말고 어 몇 명 총 이거 아니지 형이 중간 그냥 내가 특출난 부분 빼고 그냥 평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그치, 거나 그치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치. 나보다 모자란 애가 하나 둘 야, 너무 네. 특출하지 지금 이렇게 특출했잖아 지금 다섯 한 여섯? 다섯 여섯 그럼 규현이랑 나 빼고 다라는 거 아니야? 아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형, 이혁재랑 이동해는 아예 학교를 거의 안 나오다시피 공부 못해가지고 나한테는 학교는 SM이었거든. 정말 빈수레가 요란하네. 검증 한번 하자 진짜. 야 근데 나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아.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, 이혁재랑 둘이 뭐 속담이나 사자성어 1대 왜냐면 문제 난이도든 보니까 너무 낮아. 야, 진짜 둘이 뭐 수도든 뭐든 진짜 어려운 걸로. 이혁재랑 나랑만 할 거야. 야 저거 누가 이길지 진짜 궁금한데요. 자 그냥 내볼게 쉬운 걸로. 사자성어 완전 쉬운 거 내볼게요. 사자성어로 갈게요. 아 사자성어 좀 갈게요. 아 사자성어 좀 갈게요. 와신 하나 상담 희철형 상담 아니 하나 상담 희철형 상담 아니 와신상담 DJ DOC 2000년도에 난 런티오 앨범에 있어. 야 이런 친구들로 와신상담 아니 야 이런 친구들로 와신상담 아니 2000년도에 나온 런티오 앨범에 정확히 있어. 와신상담 야 뜻을 아는 게 아니라 노래 제목으로 하는구나.